걸그룹의 교과서입니다. 자, 우리 소녀시대! 예. 어서오세요! 아, 태연이 진짜 어려워. 아니, 우리 걸스 제너레이션! 걸스 제너레이션! 안녕하세요. 아, 야. 태연아, 아유, 아유. 유리야. 김바리 형이, 아유. 이 얼마만에, 아유, 수영이, 아유. 아, 안녕하세요. 아유, 유나. 아, 오랜만에. 아유, 승규스. 아, 오케이. 이제 한 10년 됐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15년 차라는 게 참 진짜 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뭐 좀 느낄 때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후배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 전 진짜 뭐 예능 프로그램 뭐 패밀리가 떴다든지 뭐 이런 거 진짜 나가보고 싶어서 뭐 만원 행복 이런 거 이제 나 진짜 나갔었는데 아 나갔어 아 나갔었어 아 난 거기 나갔었는데 난 나간 거예요 저는 그걸 좀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이걸 말하는 순간 이 활동 경력에 대한 그게 딱 느껴지지 드러나니까.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나도 어리고 젊다 생각하는데 어느새 갑자기 너무 일찍 데뷔해서 맞아. 후배 가수들 중에서 어머님이 소녀시대 너무 팬이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약간 세대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 그렇지 그런 글도 봤어요 뭐요? 소녀시대 스키니진 소녀시대 스키니진 우리 엄마가 입단 말이지 와 뭐야 우리 엄마가 입단 말이지 와 뭐야 맞다 맞아 색깔별로 15년 전이면 충분히 그러지 엄마가 입단 맞으라고 맞아요 아 진짜 충분히 그러네 아 웃기다 15년 전이니까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맞아요 와. 2007년 8월 5일 소녀들이 평정할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등장을 하면서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 데뷔 무대 와, 저도 이 무대를 본 것 같거든요 아 저도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고 뭐 놀랐어요 진짜 시간이 지났지만 정말 뭔가 파워풀하다 연습을 네. 굉장히 오래 했죠 맞아. 다만세 한 곡으로 그래요? 이 한 곡을 1년을 네, 했다고요? 한 곡을 1년 동안 연습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때 뭐 사실 칼군무라고 지금 네. 많이 얘기해 네. 주셨던 그런 각도를 다 맞췄었어야 네. 됐거든요 아 그때 좀 약간 지독했던 게 네. 녹화를 해서 맞아. 춤춘 거를 돌리다 갑자기 일시정지를 딱 눌러요 그러면은 솔직히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순 없잖아요. 없죠. 근데 그걸 일시정지 딱 누르다, 봐봐, 다르지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오히려 그러면 그렇게 연습을 한 만큼 데뷔 무대가. 그쵸. 너무 자신 있었죠. 자신 있었던. 아. 용감포도 출 수 있는 지경이 됐으니까. 아, 너무 자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춤추면은 다만세가 제일 잘 맞아요. 그래도 그게 지금 뭔가 배워 있어. 아. 오. 이 사실 소녀시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연도가 2009년. 아, 지. 바로 이게 아, 이제 진짜. 나와요. 이게 뭐 전국을 뭐 강타하는 걸 넘어서 이제 세계에 아, 사실 지지지지 베베베베. 와 어마어마했어요. 이 당시에 하루에 스케줄이 한 4개, 5개씩 있었다고 그래요. 그죠? 저는 가장 기억났던 게 우리 호주 네. 갔었을 때 기억나.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가서 12시간 걸리나 해서 도착해서 공연하고 좌정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또 여기서 음악 방송을 하고 이렇게 와서 또 음악 방송을 네, 했다고요? 네, 음악 방송하고 예능도 하고 당일치기 해외를 진짜 많이 갔었어요. 네. 호주를 당일치기 간다고요? 우리 뭐 프랑스도 당일치기 가. 네, 프랑스 당일치기 가서 뭐 미국으로 이동했었던 적도 있고. 거기서 미국으로? 네. 그 연말에 저희 일본에서 연말에 큰 시상식이 있는데. 네. 뮤직스테이션 하고 저희가 바로 전세기 타고 와서 KBS 가서 또 바로 무대 연말 무대를 했던 기억도 있어요 계속 무대 의상을 거의 이틀 내내인가 계속 입고 있는 거죠 그 의상을? 네 지에 이어서 나온 노래가 또 소원을 말해봐 아 소원을 말해봐 무지하게 말했잖아요 아, 소원을 이게 당시 이 노래로 음악방송에서 역사적인 시점 17.2% 아, 와. 이게 음악방송이 17.2%는 와. 이거는 와. 맞다 그때 아. 우리 옥상에서 찍었었던 맞아요 이때는 지금처럼 그 뭐 이런 캠이 없어서 직접 그 공준 씨 찍으면 헬기 감독님이 올라가서 아 드론 이런 거 없었죠 다다다다다 해서 맞아 다다다다다다 해서 올라가가지고 찍었어야 돼요 헬기 소리에 음악이 안 들렸어요 맞아 음악 잘 안 들렸어 그때 와, 너무 웃기다. 연이어서 진짜 이렇게 메가 히트를 한 게 이게 참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노래와 더불어서 중요한 건 안무가 다 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다리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제기차기. 네, 제기차기. 요거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이거? 그거 근데 유리가 제일 잘했어. 아, 그래요? 아, 그럼 유리 씨가 좀 같이 쳐줘. 아, 노래 불러줄게, 노래. 어디 아니야? 지금 이 순간 됐어. 계속 해야 돼요? 나에게 계속 해줘, 계속 해줘. 손을 마려봐까지 다 해줘.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어. 와, 눈치 다 치는구나. 아, 이거, 이거. 아,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거. 아, 근데 이게 좀 약간 그런가 봐요. 그 당시는 뭐 당연히 그냥 뭐 이게 했던 거고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하려면 가끔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것도 좀 있죠. 뭐 할 때가 좀 유나 씨는 개인적으로 제일 쑥스러워요? 귀여운 거 하면 그러지 않을까요? 키싱류 같은 사탕을 아, 들고 아, 그런. 귀신제는 아, 양갈래 머리 하라 그래도 잘 안 할 걸. 귀신제는 양갈래 머리. 어? 저기 사탕 있어. 써니 씨가 조용하게 저한테 저기 사탕 있다고. 그렇죠. 아, 노래. 유나가 노래 틀어, 노래. 유나 씨한테 키싱류 한 번 부탁드릴게요. 써니 씨가 제 귀에다가 노래 틀어, 노래 틀어. 네, 노래 틀어. 똑같아. 오늘 의상하고 잘 어울린다. 잘합니다. 어, 기억하네? 기억하네. 어떻게 몸이 기억해? 와, 잘한다. 시작! 뚜뚜루뚜뚜뚜 키싱 유 베이비 뚜뚜루뚜뚜뚜 러빙 유 베이비 참으스러운 너의 그 키싱.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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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귀엽게 살지만 표정 지어도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슬아슬한 숨결처럼 내 입술은 사랑해 그대와 발라줘. 어, 너무 눈물 날 것 같아. 나 이 노래 되게 좋아했는데. 맞아, 기억난다. 나 이 노래 되게 좋아했는데. 사랑해, 행복만 줄게요. 기생요. 기생요. 땀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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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삼성 팬분들의 그 네. 삼성 소리가 맞아. 기억나지? Kissing you, baby. 네. 사실은 그 어떻게 그룹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인연을 이어간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정말. 예, 이게 서로 간에 노력이 있어야 되고 네. 그만큼의 서로 또 좀 애정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가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진짜 네. 멋진 것 같아요. 네 분이 소속사에 처음 들어간 나이를 보니까 효연 씨가 12살, 유리, 유나 씨가 13살, 써니 씨만 19살이에요? 저는 SM은 19살 때 들어왔어요. 다른 데서 한 5년 정도 연습. 아 진짜요? 다 그럼 시작 비슷한 시기에 좀 하셨네요. 써니 처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저희가 견제했던 걸로 기억해요. 왜요? 어서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우리 나이 또래 친구가 들어온다 하니까 네. 이게 경쟁의식이 느껴지잖아요. 아. 그땐 되게 파워풀한 느낌이었어요. 아 써니 씨가? 귀엽고 그런 느낌인데 그땐 춤도 막 파워풀한 거 추고 덤블링. 맞아 맞아. 덤블링을 했어요? 맞다. 아니 그전 소속사가 어디였길래 이렇게 파워풀하게? 그 전에 저희 아버지가 소속사를 하셨었는데. 아, 아버지가.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막 견제하게 생겼어. 안 하게. 딸이니까 너는 좀 해라 이래가지고 덤블링을 제가 돌고 노래도 뭐 소리 지르는 것도 제가 하고. 유나는 진짜 여리여리해가지고 교복 입은 모습을 제일 많이 기억에 나거든요. 맞아 맞아. 항상 학교 끝나면 교복을 입고 와가지고 이 두 친구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윤아고요.
꿈은 가수입니다. 네, 근데 너무 수줍은 소녀. 뚝 치면 부러질 것 같이 정말. 맞아, 맞아. 여리여리한데 춤은 또 이제 욕심이 있어서 엄청 엄청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왜 유리는 유리가 댄스장으로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예. 네. 댄스는 난데 또 혼자 또 이제 견제했죠. 효연 씨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견제를 했네요. 효연 씨가 데뷔하기 전부터 화제였잖아요. 춤 맞아요, 맞아요. 약간 전설적인 어떤 인물과도 같았죠. 아~ 그 당시에. 그래서 저를 어떻게 견제를 했냐면 연습실에 처음 딱 들어갔는데 언니 같은 분이 저한테 신발 그거 벗고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발 벗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래봤자 12살, 13살인데 신발 벗고 들어오셔야 돼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봤더니 저만 신발을 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아, 효연 씨, 네. 다 신고 들어갔는데 왜 유리 씨만 벗으라고 했어요? 뭔가 첫 인상부터 근데 친근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수영이랑도 얘기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오면은 처음부터 얘기를 막 많이 안 하는데 유리한테 뿜어나오는 게 너무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개인기 할 때 노래 막 부르고 춤추는데 유리는 막 공룡궁내 내고. 맞아! 저는 티라노사우루스를 하겠습니다. 개인기 시간에. 아니 전 티라노사우루스를. 아 그때 개인기.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개인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개인기 시간이래요 연습실. 예능에서 개인기 좀 보여주세요. 그 막 하는 하니까. 성대모사인 줄 알았죠. 네. 그 개인기 시간이라는 게 일주일 동안 배운 노래, 춤 이거를 보여주는 시간인 거예요. 개인의 그 기질을 일주일 동안, 보여주는 네. 시간이구나. 아, 네. 오늘은 뭐 며칠입니다. 뭐 노래하겠습니다. 노래하고 춤 배운 데까지 하고, 그러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씩. 3월 26일이고요. 태연이가 노래와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기려고 길을 써도 근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룡 개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공룡 개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앞에 한 거짓말 안 하죠. 4, 50명은 쳐다 앉아가지고 막 편 가서 죄송하거든요. 다 알 거예요. 유리 공룡 아냐고 하면 다 알 거예요. 아 공룡을 아 사춘기 시절에 모여서 이렇게 숙소 생활을 하고 이게 이제 12살, 13살이면요. 와. 이게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 네. 거거든요. 지금 그 제 지호가 지금 12살이에요. 아? 네, 지금 벌써요? 그러니까 그 또래의 어린이가 지금 이게 이제 숙소 생활을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야, 아 이게 진짜 난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 또래들하고 밖에서 막 그때 막 한참 놀아야 될 시기에 어떻게 보면 끝나면 연습실로 와서 아... 앞으로 몇 년 뒤에 소녀시대로 데뷔할 거야라는 얘기는 전혀 없던 거예요? 예, 전혀 없었죠. 일단 연습을 하다가 이제 그 갑자기 이제 데뷔조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아, 그냥 막연히 연습하다가. 네. 데뷔를 하게 되는 그 시간을 따져봤을 때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6년에서 7년 그러니까 이 시간을 계속 끊임없이 1년 365일 뭐 며칠을 빼놓고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야 이거를 지치지 않고 어떻게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정말 아 힘들기도 하고 아 이게 맞나? 내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 제 트레이너 담당 제 담당 트레이너 언니께서 해주셨던 얘기가 너가 학교 끝나고 여기까지 뭐 지하철 타고 회사를 온다는 것만으로도 이쪽에 너가 관심을 쏟고 있는 거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거에 마음이 없고 그러면은 오질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몇 시간 동안. 그 말이 그냥 도움이 조금 돼서 더 편하게 그냥 연습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할 때는 그냥 좀 쉬다 가고 뭐 이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고. 저 정말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 전혀 집과 상관없는 명동에서 엄마한테 보자고 해서 엄마 이거 못 하겠다고 이제 거의 데뷔 막바지 됐을 때. 명동을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뭔가 어떤 말을 하려면 새로운 것 같아서 하잖아요. 근데 명동이 그런 곳이었군요. 명동은 사실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새롭다. 그래서 엄마한테 명동에서 만나자고 해서 이제 엄마 난 이거 못하겠다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했는데 어떤 말씀 딱히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눈빛이 정말 실망과 뭔가 약간 속상할 갑자기? 아니 그럴 수 엄청 서포트를 해줬어요. 2시간 반 들여서 서울에 데려다주고 한 8시간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2시간 반 들여서 인천 도착하면 막 마지막 차 타고 오고 이거를 7년 가까이를 했으니까 자주가 아니고 매일, 항상 데뷔 전까지 뭔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하기 싫을 때 그 부모님이 서포트해 준 그게 그것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 그러니까 해야만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좋아하세요. 하기를 얼마나 잘했어. 각자의 진짜 인생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기까지 오신 거고. 예. 이제 제가 한국을 중학교 3학년 때 왔을 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2년밖에 안 됐었어요. 일단 가족이 보고 싶네요. 가족이 보는 길에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멤버들을 만났을 때 아, 난 혼자가 아니다라는 뭔가 되게 힘을 얻게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씩 그 슬럼프가 오고 가는 시기가 좀 다 달랐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서로를 많이 의지했고 내가 자신이 없어도 옆에 아이가 너무 에너지가 넘치면 덩달아 따라가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고 모이면 서로 예뻐해주고 잘한다 공기 팡팡해주고 그런 친구들이 제 주위에 7명이나 있다는 게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소녀시대에게 10주년 앨범은 정말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는데 그때 제가 인대 접합술하고 뼈조각 제거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힐을 신고 연습을 하고 계속 주사를 맞으면서 좀 통증을 이겨내고 무대를 섰어야만 했거든요. 그때 정말 너무 아팠는데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좀 훨씬 더 쉽게 포기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여러 번 들어요. 누군가에게 또는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해 제가 너무 상처받고 있고 너무 희생하고 있고 너무 시간을 쏟고 있는 저를 발견을 어느 순간 하게 됐어요. 아, 내가 정말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힘들구나 라는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된 순간 제가 펑펑 울었어요. 약간 목 놓아 울듯이 울었어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미안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같이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또 생각 많으신다. 네. 네, 조금 더 표현하고 조금 더 소통 많이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을 너 스스로와 그러다 보면서 제 감정을 좀 더 알게 되고 솔직해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사실 태연 씨가 또 이 도입부 장인이라 그래서 소녀시대 노래 도입부를 또 태연 씨 왜냐면 이 도입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시작이니까. 예, 네, 시작이 일단 잡혀야 돼요. 맞아. 빠지냐 안 빠지냐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Come on.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가 한번 찢었다 하는 도입부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라이언 하트. 맞아. 예쁜 거 알아가지고. 아니면 빌렸어요 물어보면 그 소리가. 아 죄송해요. 아, 예. 빌렸네요. 그 오랜만에 그 라이언 하트 도입부 조금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딴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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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 이렇게 창피해. 그래서 언니 오랜만에 하니까 좀 이상하죠. 예뻐 예뻐. 아 약간 지금 그래. 아까도 네. 멤버들이 그랬어요. 네. 좀 창피하다고. 아, 맞아요. 아, 오랜만에 하니까 부끄럽다 그러더라고요. 네. 소속사에 처음 들어가게 된 나이가 거의 다 비슷해요. 서현 씨하고 수영 씨가 12살. 태현 씨하고 티파니 형이 16살. 뭐 청소년기에 이 사실 그 소속사에 들어가서 야 내가 연습생 시절에 좀 태현 씨는 어떤 게 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눈치 보는 거 힘들지. 왜냐면 저는 이제 타지에서 서울로 오게 된 상황이었기 네네. 때문에 전주와 서울을 네 지금. 제가 고향이 전주였는데 다 새로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밥을 좀 먹었죠. 어쨌든 이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 몸만한 캐리어 하나 들고 가서 연습복, 뭐 운동화, 뭐 잠옷 이런 거 챙겨서 낑낑거리고 지하철 계단 내려가고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 갑자기 기억나네요. 예. 네. 그러면서 약간 본의 아니게 조금 철이 빨리 들었. 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서현 씨는 혹시 좀 연습생 시절에? 저도 언니 말에도 공감하는 게 되게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막상 그 작은 사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조금 힘들었던 것들이 있었고 그거 말고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서 불확실한 나의 미래가 있지만 그걸 10시간을 해야 되나 20시간을 해야 되나 알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니까요. 숨 막히다. 몇 시간이야? 너네들 알아서 해.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이거 정말 힘들어요. 정해주던가. 정해주던가 진짜.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8시간 살 거야? 라고 하면 아니야 12시간 하겠습니다. 약간 저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막 진짜 수고했다 해서 네. 제가 11월에 왔어요 한국을. 캘리포니아에서 살던 저한테는 날씨부터 충격적이고 막 글을 잘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들떠있지만 겁도 나고 뭔가 생각이 많았는데 이미 왔으니까 잘해보자 약간 그런 좀 수영 씨는 어땠습니까? 저는 근데 연습생 때 너무 평화롭게 지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습생 때 저는 연습생 때 수영이가 제일 무서웠어요. 왜요? 왜요? 애초에 어나더 레벨 느낌? 아, 약간 그런 느낌. 네. 왜냐면 연습생도 굉장히 일찍 시작했고 데뷔도 했고 네. 제가 거의 한 7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저는 그리고 그룹 구성을 세팅이라고 그룹 구성을 항상 하는데 제가 어느 구성에도 빠지지 않아서 난 당연히 데뷔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입장이 좀 달랐구나. 아니 다른 난 당연히 데뷔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늦게 들어온 친구들 보면서 태연이 노래 잘 잘하네. 저 이렇게 전주에서 온 노래 잘하는 친구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주에서 노래 잘하는 친구. 그리고 서현이가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무릎에다 막 앉히고 맞아. 서현이 뭐가 되고 싶어? 막 우리 서현이 어느 세월에 데뷔할래? 막 이랬거든요. 어느 세월에 데뷔를 할래? 어느 세월에 데뷔를 할래? 막 이랬는데 같은 그룹으로 나갈 거라는 너무 충격. 난 뭐 한 솔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난
3명, 4명 이렇게. 그 안에는? 네, 네. 그런 상상을 늘 했었는데 갑자기 9명 그래가지고 오케이. 수용. 수용. 쿨하게, 깔끔하게. 오케이. 오케이. 내 자리 찾자. 또 막상 데뷔를 해보니까 실력은 훨씬 월등하시더라고요, 다들 저보다. 네. 멤버들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빚을 좀 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룹 내에서 뭐 메인 보컬 아니면 뭐 서브 보컬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너무 잘하는 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일본 진출을 하게 되었고 저는 소녀시대로 데뷔하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했고 이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그 특기를 가지고는 있지만 정말 일본에만 가면 아이들이 어미새를 쳐다보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수영아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나도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태연 씨가 그 연습생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가출한 적 있다고. 태연 씨는 그때 아예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에 또 간 거예요? 잡아주길 바랬죠. 그렇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요. 그걸 다 내려놓을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에. 진짜,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통통했어요. 좀 통통한 스타일이었는데 네. 그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어서 아마 제가 노래도 해야 되고 몸도 날씬하래요. 맞아.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쉽게. 그치.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욱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데뷔 초에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막 매니저분들이 못 먹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이렇게 초콜릿 먹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아, 햄버거도 아니고 초콜릿이에요? 이만한 거 이렇게 편안하게 간단하게 좀 갖고 있을 수 있는. 첫 무대가 끝나고 나서 다들 좀 그 어땠습니까? 그 다큐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무대 끝나고 막 여러분들 다 막 울고 네. 예. 좀 그때를 좀 생각해 보자면 좀 어떠셨는지 수영 씨도. 너무 오래 연습을 해서 데뷔가 실감이 아예 안 그러니까. 났어요. 예. 부모님 얼굴 보니까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연습생을 사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모님이 이제 만약에 데뷔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부모님이 다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지나고 보면은 얘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고 맞아요. 그래 다 이렇게 부모님들끼리 알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실감이 안 나다가 이제 부모님 보고 좀 영원히 될 줄 난 알았어. 혹시라도 다시 만난 세계로 이제 데뷔를 막 하는 각자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의 수영 씨가 그 당시에 수영 씨에게 그 당시에 태연 씨에게 티파니에게 서연이에게. 근데 저는 사실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서 지금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알려주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게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대신 이건 있죠. 좀 더 너 자신한테 착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얘기는 네, 하고 싶어요.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고 너무 그동안은 좀 노력했으니 네,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너 자신에게 조금 착한 사람이 되어라.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제 자신한테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사람 티파니가 없으면 퍼포머 티파니도 없다. 서바이벌 모드, 생존 모드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활동하면서 걸그룹 오래 못 가, 뭐 여자 아티스트는 몇 년 안 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잘하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할 수 있는데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공부와 연습과 시간들 오히려 7, 8년이
지난 후에 마음이 많이 열리고 용기를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자신에게 좀 관대해져라 이런 말을. 아, 이게 다 비슷한 얘기네요, 진짜.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대로 열심히 살아라. 너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냥 알고만 있어라. 아니, 그래야 지금의 내가 있다. 아. 아니면 지금 내가 없다. 너 근데 너 그때 거기서 흐트러지면 나 없다. 지금 없어. 나 엉망진창된다 그러니까. 망할 뻔 하긴 하는데 근데 조금만. 내 인간 서주연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고 닫아놓고 넌 일단 이거 해야 돼. 너의 감정 꺼내지 마. 너의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멋지게 해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었어요, 항상.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면서 거의 엄마처럼 할머니를 따르고 했었는데 그때가 저희 테티서 트윙클 첫 방송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은 아, 그때 조금 더 내 자신의 이 마음에 좀 더 귀 기울일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현 씨는 어때요? 네, 저는 별일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고음 파트에서 삐끗한 적도 있었고 근데 그게 되게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 때문에 무대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노래할 날은 많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으니까 괜찮아 태연아, 다음 무대 때 또 기회가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주눅들고 너무 생각이 좁아지지 않았었나. 아, 별일 아니야 태연아. 네. 아, 이게 좀 그 네 분의 이 이야기가 이게 참 또 누군가 뭔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별일 아니야. 네. 15년 이상 네. 이게 진짜 활동을 한다라는 거 이거 사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 그럼요. 서로에게 또 의지하고 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 멤버들이란 나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이 좀 드시는지? 저는 약간 좀 거울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데뷔를 같이 했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그 시간이 계속 오랫동안 이어져 오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시기도 똑같고 슬럼프가 오는 시기 그리고 어른스러워지는 시기 만나면 같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고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같이 살았고 청춘인 것 같아요. 정말 제 인생의 반 이상을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멤버들은 일하는 관계가 아닌 정말 내 친구들, 내 가족이라는 시간 다른 멤버가 고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거나 그냥 정말 망설임 없이 달려가줬거든요. 간단히 만듦새로 루키즈에 출격했습니다. 제가 저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존재할 수 있게 도와준 어떤 고향인 것 같아요. 소녀시대라는 존재가. 소녀시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얘네들 아니었으면 이 그룹 아니고 이 회사 아니었으면 안 됐었을 요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다 뚫고서는 잘 해낸 거 진짜 신기하구나. 이렇게 질문이 오면 가장 큰 걸 떠올리고 싶거든요. 빛 같아요. 한 줄기의 빛이 있다면 뭔가 또 슬플라 그래. 이건 기쁨의 눈물이거든요. 걸스 제너레이션 소녀시대를 소개합니다. 이게 신곡이구나. 나오는 게 끝이야. 소녀시대. 신곡. 소녀시대. 태연이다. 태연이랑 닮은 사람이다. 태연이야. 여기 이쯤에. 신곡. 와우. 와.
대박이다. 뭔가 이상하다.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소름 돋아. 현실감이 없다, 현실감이 없어. 오, 왜 그래. 저희가 보고 있는 거 맞죠? 소녀시대 완전 제가 함께합니다. 와, 대박이다. 야, 전설적이네. 이건 진짜 대박이다. 역사적인 순간이고. 야, 일단은 놀토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아. 근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온 거 저희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맞아요.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 이게 얼마 만입니까? 소녀시대 완전 제가 오늘 함께하고요. 무려 5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을 합니다. 살짝 보여줬는데 신곡인가요? 소개를 어떤 멤버가 준비했어요? 신곡 저희 소개. 오늘 곡 소개 저희 키가 준비했거든요. 아, 키. 아, 역시. 그 어떤 노래인가요, 키? Forever One이라는 노래는요. 네. 홍지혁 작가님의 타이틀곡이고 이제 다시 만난 세계를 작곡하셨던 분이니까 아무래도 서사가 이번에 또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고 효연 누나가 이 노래 들으면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대단해. 5년 만에 신곡을 갖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게요. 이번 소녀시대 컴백 예능으로 소시 멤버 전원이 무조건 놀토를 먼저 나가고 싶다라고 특별하게. 아. 진짜. 어, 고맙다 진짜. 유나 씨 특별히 이제 놀토 나가고 싶어요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저 개인적으로 너무 놀토를 나가보고 싶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태연 언니가 있으니까 네. 더 함께 해보고 싶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많은 인원의 게스트가 나온 적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아예 없었지. 처음. 흔쾌히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무조건 봤죠. 예. 한 일주일 정도 공사를 해가지고. 소수에 맞춰서 이렇게 세트부터. 입만 열면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두 시간만 해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요. 왜 마음 편해요? 왜? 항상 1년에서 좀 압박감이 있었는데 압박감이 뒤쪽에 이게 1, 2들 사이에 있으니까 편하게 밥만 먹고 가면 되겠다. 편하게 밥만 먹고 가면 되겠다. 예예. 이제는 그냥 먹고 좀 편해. 아, 소시 멤버들에게 인터뷰를 나눈 결과 평소 태영과 놀토 탱구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왜 어떤 점이? 특히나 서연이 또 크게 놀랬다고. 아이, 언니가 이제 네. 살짝 영혼이 없을 때가 많아요. 영혼이 없을 때? 네. 팩폭 들어왔다, 팩폭도. 그냥 이렇게 영혼이 없는 느낌이 많았는데 놀토를 보는데 영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아, 언니에게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프로그램이구나 싶어서. 네.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조용하고 집중받고 싶지 않아 또는 투마치 싫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목받는 걸 싫어해요 원래? 아 그리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맞아요 네. 막 의자 위에 올라가고 막 난리도 아닌데 후회요 후회 후회요 아이 뭐야 이제 피가 열리기 시작해서 그래 다해 야 할 거 다해 도야 이 자식아 도야 이 자식아 이자식까지 잘한다 난 못 살아 가격적이야 투머치 싫다라는 안 되는 게 없어 난리나 막 삭대질하고 막 못된 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내가 조금만 주목받으면 누나가 맨날 빽 막 이러니까 이상한데? 뭐 이거 잡고 이것도 막 하고 아니 한혜영 이만 세 번 들었어 이만 세 번 들었어 이 프로그램 하면서 이 프로그램 하면서 맞아 소녀시대 멤버들은 얼마나 놀래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놀토 멤버들은 이렇게 친해지면서 본인의 또 다른 자아가 나오는 거죠, 탱구. 그럼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럴 수도 있고. 아유. 그렇지. 태연이 하나 믿고 이 자리 나왔는데 그냥. 아, 저 누나 참 좋더라. 아, 저 오늘 조금 어렵네요. 어려워. 오늘 이게, 모자 잘 쓰고 왔네. 이게 지금 놀토로 가야 될지 소시로 가야 될지 다 중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소녀시대 분들 인터뷰 중에
깜짝 놀랐던 게 가장 걱정되는 멤버로 효연 씨를 뽑았습니다. 난 아니야. 전원 1위입니다. 옳죠, 옳죠. 그래도 효연이는 한 번 나왔었는데. 네 번 나왔어. 네 번. 나 여기 네 번째야. 와, 짱이다. 네 번이야, 네 번. 효연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번 출연했는데 멤버들이 가장 걱정되는 멤버로 효연을 뽑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조금 엉뚱미가 있고. 엉뚱미가 있고. 엉뚱미예요, 여러분. 미. 그래도 좀 듣는 게 좀 많이 올라왔어요, 능력치가? 제 생각엔 올라온 것 같은데 네. 놀토로 이제 태연이가 나오고 하니까 꼭 봐야 되겠다 해서 항상 틀어는 놔요. 아, 오늘만큼은. 근데 이제 좀 요즘 조용한 걸 좋아해가지고 음서가 해가지고 틀어놓으니까. 아니, 그럼 가사를 맞춰, 조용인데. 음성으로? 음성으로 한다, 음성으로. 아니, 놀토는 듣는, 듣고 푸는 방송인데 엉뚱미가 있어, 참 엉뚱미가 있네, 참 엉뚱미가 있어. 목표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사람만큼 내가 잡고 싶다. 저 동현 오빠. 아, 우리도 목표인데, 우리 팀에서 목표 봤는데. 제가 그 모니터를 했는데 그 리액션이 제가 약간 말 실수를 했는데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간식 게임을 위해서는 배를 비워서 왔어요.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야? 간식을 먹어야 된다. 내가 그래서 동현 오빠만은 이겨야 되겠다. 아, 신동이 나오네, 그러면. 김동현 씨가 근데 제일 잘 보는 게 본인보다 어눌한 사람을 제일 잘 봐요. 딱 봐서 이 사람 내가 이긴다 그러면 그냥 밀고 들어가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아, 무조건 오늘 효연 잡아요. 그럼요. 아, 텃세 보여줘야죠. 아, 텃세 보여줘야죠. 아, 텃세. 텃세를 왜 보여줘? 김치겸. 게스트한테 텃세를. 5년 만에 완전체로 예능에 나온 소녀시대에게 텃세를. 진짜 웃겨. 텃세란 단어가 잘못된 건가? 모르겠어요. 텃세란 단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아, 실력. 네. 그래도 저희는 오늘 큰 걱정이 없는 게 에이스, 똑순이, 써니 씨가 또 있고. 참 잘 들어요. 그때 나와서도 큰 활약하시고. 아. 근데 요즘에 귀가 잘 안 들려요. 왜냐면 평소에 좀 조용히 있었는데 8명이 함께 하니까 우는 거예요. 집에 오면 약간 오랜만에 완전체니까. 오랜만에 완전. 그 중심에는 유리 씨가 있었다라고. 예, 워낙 흥이 있고 이 열정도 스타일에서 열정이 나오네요. 아, 그래요? 혼자 남미예요, 남미. 혼자 남미예요, 남미. 와우. 와우. 요거는 난 너무 좋아요, 진짜. 보석도 가장 비싼 거. 돌잔치. 돌잔치. 돌잔치가 많이. 돌잔치. 나 개인 활동하면서 이렇게 돈 벌었다. 앞으로 엄청난 또 활약 기대를 해보면서 자 오늘 함께할 가수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느 쪽 라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최신곡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최신곡이란 단어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습니다. 유행가요 이런 거. 유행가 쪽으로. 유행가 최신가요. 여름 특집입니다. 소녀시대도 여름에 활동한 적이 많죠? 그렇죠. 여름에 데뷔했고. 여름 하면 또 이분들이죠. 쿨? 룰라? 듀스? 가요계 악동. DJ 디오씨입니다. DJ 디오씨. DJ 디오씨. 여름 하면 나타나는 그룹. 뭐 히트곡이 워낙 많죠? 여름 이야기? 여름 이야기. 여름 이야기. 룰라 뭐가 네 맘에 걸려. 불발 날아가겠어. DJ 디오 씨와 함께할 곡은 모두 걸린다. 여름의 대표곡 해변으로 가요입니다.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달콤한 사랑을 가져줘요. DJ 디오 씨는 해변으로 가요. 소녀 씨는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가요. 으쨔. 바다에 왔어. 그대들과 난 파도를 탔어요. 커다란 파도에 우리들은 흠뻑 젖었어. 여름에 해변에서 파도로 가요. 사랑을 해요. 잘 들리는데?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됐습니다. 에? 어? 유나 씨 적어주세요. 뭘 적어야 되지? 나쁘잖아, 나쁘잖아. 지금 저 장난 아니에요. 들렸던 발음대로 그대로. 믹스가. 네. 약간 보컬이 엄청 묻혀 있어요. 90년대 뒤졌죠. 노래는. 아 보컬이 좀 뒤쪽에 있어요. 네. 본인도 그럼 약간 뒤쪽에서 들으면 안 될까? 약간 뒤로 이렇게. 티파니의 바스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첫 바스 보여주세요. 나나나 드리 나나나 우리가 완전 다르다. 바로 전 이렇게 들었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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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연 가는 거예요. 효연 봤어. 5번 왜냐고 왜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모르는 너는 바보. 어유 많이 적었어요. 효연이 형 상대가 네 형 졌어. 아 운이 좋으시네. 아 운이 좋으시네. 아는 노래인가? 김도현 씨 이제. 어 김도현 씨.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어쩌고 저쩌고 왜냐고 우리가 너는 바보. 왜냐고를 들었습니다. 물 흐르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물 흐르는 바보. 우리를 보여줘 흥 하고 흥이 있어. 아, 흥 나도 있네. 있었어. 있다니까. 나도 있었어. 그래. 지금 들은 거를 다 적은 거죠? 어? 유나 씨 손 든 거예요? 아니요. 머리 좀 이렇게. 아, 머리요? 제가 유나 씨를 이렇게 봤는데 음악 딱 끝나자마자 전체 다 엎드려서 적는데 혼자 너무 놀래서 놀토가 이 정도야 막 이런 아, 표정이었거든요. 진짜 안 들리지 않아? 유나 씨의 바스를 오픈합니다. 우리 나는 바보 나는 바보. 아, 왜? 자전적인 얘기야? 아, 그래서 어, 진짜 이게... 약간 자전적인 나는 바보 아니 자, 하지만 여러분, 써니가 있습니다. 잘해. 써니 해봐. 보여주세요. 어휴, 많이 적었죠, 이거 봐요. 야, 가장 많이 적은 것 같은데요. 바다에 가겠어. 왜냐면 붙는 건 바보. 우리가 왜 웃는지 모른다면 너는 바보. 이렇게 적었어요. 못 들은 부분만 좀 멤버들이 좀 채워준다면 이거 지금 뭐 완벽한 바스다. 자, 좋습니다. 이제 정답에 가까운 한 분의 원샷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멤버 중에 1등 한 사람. 이야. 와. 써니님이 약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써니는 지금 명예전당에 올라가 있는 멤버고 히어로가 또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소녀시대에서 원샷이 나올지 아니면 놀토 멤버들에게서 원샷이 나올지 그래도 우리 고정한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놀토 멤버 와. 소녀시대 야. 오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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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파도타기로 갑니다. 쭉 갑니다. 자, 효연 갑니다. 효연. 쭉 갑니다. 효연은 넘깁니다. 자, 자 바로 가요. 바로. 오, 야, 탱고. 네,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 오, 자, 그리고 또 남미 열정. 오. 갑니다. 오, 예. 유나. 나는 바보. 나는 바보. 와, 소녀시대에서 원샷이 나왔습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적인 정보를 드리기 전에 또 하나의 정보가 있습니다. 먼저 탱구 씨. 뭔가 저 가려져 있지 않아요? 한번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저 가려져 있지 않아요? 한번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야 선물이 있었어?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전기선이 연결이 돼 있는데? 아니 가전인가 봐 또. 하나, 둘, 셋, 오픈. 얍! 어? 뭐야? 양쪽이야? 얍! 어? 네? 뭐야? 뭐야? 양쪽이야? 양쪽으로 정답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름 특집 2탄은요 놀토 사상 최초 팀으로 함께입니다. 깜짝이야. 와, 되게 너무 무섭게 나왔어요. 소녀시대 대 도레미
태연은 지금 정해야 돼. 탱구는 오랜이로 와야지. 안 돼, 소시, 소시. 안 되죠, 소시죠. 탱구는 소녀시대 멤버이기 때문에 소시팀으로 갑니다. 소시팀으로 갑니다. 소시팀으로 갑니다. 자, 두 팀 모두 동일한 문제를 듣고 3차 도전 안에 먼저 바스 정답을 맞히는 팀이 우승. 두 팀 모두 최종 실패 시 푸딩은 제가 싸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업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됐습니다. 아, 적었어? 돈 들었다. 바다에 바다에 가겠어. 왜냐고. 자, 각자 지금 서기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 아, 근데 100% 흥은 들어가. 그지? 왜냐? 왜냐고? 야고? 왜냐고? 오, 진짜 흥. 그래, 그거는 처음에 그렇게 나왔어. 그게 나 이랬어. 왜냐뇨냐뇨 이랬잖아. 왜냐뇨냐뇨 이랬잖아. 왜냐뇨냐뇨 이것만 맞추면 돼. 왜냐뇨냐뇨. 나는 한글 문법을 잘 할까? 왜냐고 하면. 어쨌든 여기는 왜냐고였어. 왜냐고. 이거 확실히 보였어? 나 처음도 듣고 이번에도 왜냐. 아니 이게 왜냐고 뭐라고 왜냐고. 근데 이 와중에 유리는 왜 이렇게 흥이 올라왔죠? 빨리 그냥 노래 빨리 틀었으면 좋겠어. 그치? 잘 모르겠어. 어, 좋아. 이거잖아. 왜냐는 나도 흥! 묻는 건 바보. 이게 근데 왜냐고 나도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왔냐고. 왜 왔냐고 해야지 글자 여연자 맞죠. 노래 맞다고 치면 키 왔다, 키 왔다, 키 먹었다. 혹시, 혹시 맨날이니까. 응? 야, 정답이야. 야, 죽고 있습니다. 정답이야. 과연 나냐고. 묻는 넌 바보. 묻는 건이 아니라 묻는 너는 일 수도 있잖아. 또 그러면 방법이야. 너무 반복이지 않아? 아니다, 아니다. 묻는 건 바보. 이거 우리 묻는다면 너는. 오케이 아니 근데 지금 저쪽 팀이 너무 자신만만해. 누가 정답 전에 가봐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적어주세요. 수영 씨도 적어주시고 공식 소시 1차 답안이 나왔습니다. 왜냐고? 왜냐고? 왜냐고라고 아니야? 왜냐고라고? 왜냐고라고 묻는. 오 마이 갓. 라고로 바꾸는. 라고. Did you change it? 오케이. 자 키 적었습니까? 네. 아, 노래할 뻔했어. 아 궁금하다. 어떻게 정답 적으셨을지. 오. 자, 가창 없습니다. 어? 아, 그렇죠. 네, 저희 아, 오케이, 오케이. 저희 쪽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어휴, 야, 쫄린다. 그럼 다시 들어와, 재미없어. 그럴까? 아, 오래 해서 그것도 몰라? 소시팀은 어떻습니까? 100% 확신합니다. 100% 확신합니다. 기세, 기세야. 그래, 아이고, 기세, 기세. 자, 정답이냐 실패냐 결과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오케이, 소시 놀토 보여주세요. 아! 실패. 둘다 실패가 떴습니다. 자 일단은 힌트. 자 힌트 습지가 힌트. 근데 이제 질문. 네. 소시가 원하는 찬스가 있을 테고 또 도레미가 원하는 찬스가 있을 테고 이게 좀 다를 때는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미니 게임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니 게임. 그 미니 게임에 승리한 사람이 힌트를 성공할 수 있고요. 그 미니 게임은 이렇게 A4용지 6장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야? 분위기가 아니잖아. 우리 대본이 그쪽이 안 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여섯 개의 힌트판이 있습니다. 자, 원하는 걸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70% 듣기가 제일 좋긴 하지요, 이번에는.
아니 저희는 진짜 전띠하면 여기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70%. 70. 두 번 듣자. 70. 진짜 그냥 승부다 하면 오답수가 나은 것 같아. 전띠를 보면 뭔가 이렇게 문맥이 나아서 그래. 할 수는 있겠네. 그래, 전띠 보자 그러면. 근데 70%. 만약에 70%예요. 70% 하자. 아 그래, 그럼 그러니까 70%는 두 번 들어. 예은이 70 갑시다. 아 왜냐면 전띠를 보고 들으면 진짜 들리긴 하는 아 근데 그러니까 전띠는 맥락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한 번 원하는 힌트 적어주세요. 한 해가 적을게요. 한 해가 적어, 한 해. 써니가 적어주세요. 근데 아직도 의견이 안 맞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그러면 나가서 한 대 치고 올까요? 아니요. 태연이가 그래도 이렇게 뭐 좀 다수결 쪽으로.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소녀시대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 네. 그러면 찬스 쓰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한 2, 3일 걸려요. 2, 3일 걸려요? 2, 3일이 걸리지. 그래서 완전체 컴백까지 5년이 걸린 거예요. 의견 뭐? 의견 모아, 모아, 모으다가 해서 그래서 저희가 마감 직전까지 자, 그래요 여러분 결정했어요 써니 적었죠? 네 자, 됐습니다 보여 주세요 아, 오 달라요 아, 달라요 너무 좋아요 대박이다. 자 각자 회의. 대박이다. 이거 맞지? 맞아. 그거 하나만 쳤다 지금 서로 종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영 맞아. 나도 이렇게 썼어. 지금 트레이드 된 거야. 우리가 불리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맞다 뭐요. 까불었다고 뺨 따고 맞고 했다고. 엄청. 아니 근데 지금 하나가 혹시나 계속. 우기는 건 아닙니다. 완전 발음을. 아이가 달랐어. 그게 믿을래? 야, 이번에 하고 너는 이제 3차째 한번 해보자. 아, 네. 그래요, 그래. 너는 이제 3차째 한번 해보자. 아, 네. 그래요, 그래. 자, 나래 출발합니다. 나래. 그래, 나 바람 좀 쐬고 와. 땀 나잖아. 하영, 네. 맞아. 나도 이렇게 썼어. 하영. 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뭐? 누나, 스탑해. 잠깐만. 어? 이럴 때 뭐가 나오더라고. 스탑. 무작정 해변에 가자고 웃기는 거예요. 무작정. 제가 스톱을 외쳤습니다. 약간 입 모양을 정보가. 마지막 줄에 우리가 왜 가는지 가는지 묻는 모른다는 대박이지 가다. 오면 안 되지. 양키 나왔어 야. 이게 나도. 아. 어. 야. 이런. 야 진짜. 와 당연히 뭔데 당연히 대박이다 가다 야 역시 너 역시 놀토구나 놀토 괜히 하지 않네 자 박나래 티파니 출발 2차부터는 수정이 안 되는 홀드 가운데 오픈해드립니다 양 팀의 최종 바스를 오픈합니다 오픈 2차 시도 오픈입니다 자 데칼코마니 봤습니다. 똑같아요. 야 대박. 똑같아요. 너 어디 봤었어? 방금 어디 봤는지. 봐봐 그거 내 입만 봤다니까. 건네온 거 아니야? 들었어. 우리가 먼저 봤는데. 야 안 들었어. 밀리지 마. 너. 빼박이네 빼박이. 너 돌려봐. 너 돌려봐. 뭘 돌려봐요? 어쩌라고? 야키가 저러라고. 근데 지금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왜 여기가 힘 빼고 있어요? 자, 결과 오픈합니다. 바로 음악 틀어주시나요? 음악을 왜 틀어요? 우리 춤추려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 집에 갈래. 음악을 왜 틀어요? 결과. 보여주세요. 결과 오픈합니다.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니 뭔데?
놀토팀 뒤로 넘어갑니다. 이유를 듣고 나면 또 흔들려. 지금 들은 대로 바로 투표 한번 해보자. 어,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 그리고 뭘 불투표하잖아. 어, 넌 다른 거 들었나 본데? 난 다른 거 들었는데? 어디 했을 때? 봐봐, 어디? 딱 하나 틀렸어. 넌. 그럼 그거 이번에다가 그거 언니가 말한 거. 자, 탱구 나갔어요. 오케이, 탱구 나갔어요. 얘 말한 거잖아. 이거 이상한 사람 없어? 나도 아예 들렸어. 아예 들렸어. 어. 나가. 아, 근데 여러분 조금 소시팀 기다려주세요. 의견이 너무 많아. 잠깐만 홀드. 너는 끝줄 어떻게 들었다고? 기억. 괜찮아, 언니 하고 싶은 거 해요. 근데 우리 나 지금 들었을 때 2번이 들었는데. 들은 거. 아니야, 근데 나도 1번 같기도 해. 2번. 야, 무조건 2번. 가자고 하려고. 여기 거야. 무슨 바스를 진짜 회의하듯이 하냐. 아, 흥미진진하네, 이쪽은. 흥미진진해. 야, 그래도 15년을 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얘들아. 1번. 투표하자. 여기 내일 무릎이에요. 야, 그만하고 들어와. 태연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태연아, 미안한데 너의 촉에 맡길게. 자, 이세는 선택해주세요. 더 이상 시간을 못 드립니다. 친구 힘들어한다. 힘들어해. 살 빠질 것 같아. 적어주세요. 자, 길구봉구 적었어요? 길구봉구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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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적었어요. 적었어요? 오케이. 아까 적었어요. 오픈합니다. 보여. 주세요. 오픈. 아, 똑같다. 와, 뭐야? 우와. 똑같아요. 우와, 우와, 우와. 묻는 넌 누가 잡았어? 키가 처음에 얘기를 했어갖고 우리가 확인 좀 하자. 근데 들어보니 넌이길래. 묻는 넌을 방금 마지막에 들었거든. 태연이가. 아니, 우리도 들었, 우리 뭐 귀가 없나? 아니. 우리 뭐 귀가 없나? 아니. 아니, 우리 들으면 안 돼? 아까는 이렇게 안 썼잖아. 또 뵙겠다는 거야? 어? 야. 야. 우리가 먼저가 있었어. 아니, 보자 하니까. 듣자 하니까. 나 이리 보세요. 와, 다 돌려. 카메라 돌려. 돌리면 다 나와. 자, 마지막은 길구봉구와 소녀시대 듀엣이에요. 펭구 먼저 불러 주세요. 바다에 가겠어. 왜냐고라고 흥 묻는 난 바보. 우리가 왜 가는지 모른다면 너는 바보. 이게 무슨 얘기야? 너는 바보. 왜 그래 아직도? 야, 그러면은 아니야, 우리가 왜 가는지 이렇게. 내가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자, 3차 시도는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지가 똑같기 때문에 단체로 먹을 수 있냐 최종 실패냐. 최고 같이 먹읍시다. 보여 주세요. 갑니다. 멋진 승부였습니다. 아주 명승부. 아주 빅뱅이었어요. 천원에게 푸딩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 햄버거의 색깔은? 햄버거 휴연. 햄버거 휴연. 햄색. 아닙니다. 아닙니다. 써니. 버건디? 와! 이렇게 맞힐 거예요. 정답입니다. 와! 자, 의자 하나 주세요. 아, 본인 의자. 첫 번째 정답을 맞힌 분께는요. 최고의 놀토 수건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예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버리고 가면 안 돼요. 핑크 에디션. 어, 티파니가 너무 좋아하네. 와, 소장 각이잖아요, 이거. 아, 어렵다. 어려워. 너무 어려워.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 자, 난이도.
난이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내가 맞춤 더 줄게. 자, 다음 문제입니다. 세종대왕이 어? 초콜릿을 주면서 하는 말이. 주면서 하는 말. 어, 페레르 로쉐다. 세종대왕입니다. 힌트. 세종대왕입니다. 자, 한글, 한글. 그렇지. 샹. 한글. 그렇지. 샹. 어? 샹. 어? 가나? 가나? 어? 어머. 어? 우와. 뭐야? 90%.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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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키! 가나다. 아~ 세종입니다. 자, 키 맞춥니다. 키가 바로 닭볶음탕 먹으러 갑니다. 어여와. 갑니다. 아, 이거 안 그래도 되나? 방금 전까지 언니 팔팔 끓이셨어. 그러네요. 아, 맛있다. 근데 맵고 소시가 좀 잘 맞히네요. 그러네요. 아직도 싸우고 있다. 아직도 싸우고 있네. 야, 난이도 좀 낮아요. 서른도가 옷을 입을 때 부르는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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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아. 시작. 상하이. 천영이다. 오케이. 준비돼. 상하이. 들어가. 자, 그리고 유리한테 선물 드립니다. 아~ 자, 우리 놀토 멤버들 배워야 돼요. 근데 유리가 소녀 시절 때 활동하면서 네네. 초반에 야 이거 숨기느라고 되게 힘들었겠다. 유리 초반에 많이 혼났어요. 가끔 예능에서 가끔 보여줬어. 그럴 때마다 많이 혼났구나.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면. 노잠. 표현. 백설기. 왜 백설? 왜 백설 공주랑 뭐가 여러 가지가. 자, 저기 표현. 너무 적극적이야. 너무 적극적이야. 파이팅. 적극적이야. 아무 또 믿는 거야.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너무 적극적이야. 그냥 백설기라고 한 거야. 생각해줘. 신데렐라가 못 자면 못 자. 문슬림. 와. 서연. 아, 서연. 서연. 모짜렐라. 야하다. 모짜렐라. 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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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 갑니다. 갑니다. 축하합니다. 야, 완전 맛있어. 밥 줄까? 오. 너무 맛있어. 맛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 너무 맛있어요. 예술이야. 어, 키 엄청 먹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전 맛있대. 전. 저희가 전이에요. 아, 옷에 다 튀었어. 아, 그럼 맛있는 거야. 그럼 맛있는 거야. 자, 다음 문제. 총을 대충 쏘는 것은? 총을 대충 쏜다. 어? 대충? 총을 대충 쏜다! 세연! 아, 세연! 건빵! 아, 그러네. 어? 실패입니다. 대충 쏘는 거잖아. 대충! 아니, 대충 한번 써봐요. 효연? 효연 빨랐어요. 효연? 효연 빨랐어요. 방해! 방해! 거장 상품 줘라. 상품 봐.
꽃게랑 예 대게랑 같이 수건이랑 선물로 드립니다. 대게랑 수건이랑 선물로 드립니다. 천재인데 천재인데 실패입니다. 총을 대충 쏘는 것은 뱅이 영어로 소리 나는 거고 한글 한국어로는 빵, 어떻게 쏘나요? 빵. 빵 말고. 뻥. 뻥 말고. 세윤. 세윤. 탕슈. 어? 아. 어? 어? 아 뭐야? 에이. 낙지 탕탕? 그냥. 자 보세요. 대충. 뭐야 저게? 뱅. 아니 그냥 대충 쏴요. 태윤. 태윤. 태윤 빨랐어요. 설렁탕?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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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우마이자! 자, 우마이자! 어! 성공! 설렁탕이죠. 맞죠. 됩니다. 네. 저도 수건 하나 줘야 되는데. 왜, 왜? 지금 같이 춤을 도와줬거든요, 뒤에서. 아,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에 안 잡혀가지고. 예, 예, 예. 마지막에. 예, 예, 예. 마지막에. 볼게요. 신동 씨, 두 번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번 문제는요. 살짝 바꿔봅니다. 오케이. 건배사 퀴즈가 아 더 어려워. 아, 어려운데 문구를 맞춰주면 오늘 상품권 있습니다. 어? 어? 상품권 나갑니다. 중복으로 맞힐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예예. 예. 아 이건 놀토팀이 유리할 것 같아. 놀토팀도 한 사람밖에 유리하지 않아. 건배사를 우리가 안 해. 한 사람만 해요. 자 무슨 소리예요. 자 갑니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오바마. 어? 오바마? 오바마. 넉살! 넉살. 오늘 바짝 마셔. 유리. 유리. 오늘 바닥까지 마셔. 와 좋다. 태연. 태연. 오늘은 바스러지게 마시자. 태연.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내일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톤이 너무 세요. 아, 예, 톤이 좋죠. 톤 좀 자제 좀 해주시고.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아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바지 적셔? 부장님 힌트 힌트. 힌트. 아 어떻게 가요? 괜찮아. 오바마. 오바마 아 들어본 것 같아. 괜찮다니까. 오늘은 유나. 유나. 오늘 발을 따 줄 테니까 마시자. 우와. 다시 한번 정리. 자, 정리 들어보세요. 정확히 맞춰야 돼요. 오늘은 자. 오늘은 오늘은 발을 따 줄 발을 따 줄게 마시자. 정답입니다. 와! 너와 오, 정답! 오늘 유나 씨에게는 1년 이용권을 선물 드립니다. 우리가 쓸 일이 없네. 진짜 맞아. 우리가 쓸 일이 없네. 시험에서 0점만 맞는 가수는 누굴까요? 가수죠. 그룹이에요? 솔로입니다. 동현. 동현. 아, 솔로예요? 소... 이거 하나 맞은 거. 넉살! 넉살! 백지영. 오예요? 오! 맞네. 백준혜니까면 어 백준혜니까면 빵점이지. 와! 와! 갑니다. 오!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야네즈 노래가 신나서 아 건배하지 자 여기 자 아 건배하지 자 여기 자 그러면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저쪽 아 저기 서리 씨 취했어요? 아니 우리 저기 건배사 할 거야 건배사 너무 수고하셨고 죄송해요 뼈통 아니에요 뼈통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건배사 건배사 오늘 바래다 줄게 마시자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들도 네. 빨리 저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려. 가수 제목. 주세요. 오케이. 빰빰빰빰빰빰 유리. 유리. 손담비. 아낄로 잘해. 아낄로 잘해. 뭐라고? 다 틀렸어. 다 틀렸어. 50% 정답. 50% 정답. 모두 다 이뤄져.
뷰리 아틀리 사이트. 뭐라고요? 사이트? 사이트예요. 어, 뭐 무슨 사이트예요? 그냥. 아닙니다. 50% 정답. 네. 한해. 아틀리 사인.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짧아요. 아, 이러저라. 아틀리 사인. 효연. 효연. 손담비 매직? 자, 여기 봐, 여기. 태연이 최근에 뭐, 출연한 뭐야? 프로그램. 어, 태연이. 허니. 손담비 퀸. 퀸. 99%. 노래. 근데 이거 노래. 수영. 손담비 퀸. 정답입니다. 먼저 말했잖아. 퀸덤. 정답 이렇게 해서 우리 수영양이 회식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저 명품 걸리면 또 맞출 수 있죠. 맞출 수 있어요. 연속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지금 남성팀 여성팀으로 나눠졌습니다. 자, 남성팀 여성팀. 자, 남성팀 먼저 화이팅 한번 외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여성팀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저것도 안 맞아. 다음 문제 들려 주세요. 예, 한해. 송대가 매박자. 아, 맞아. 반전 좀 이상했는데. 오! 오! 정답입니다. 와. 정답입니다. 와.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곡이 끝끝나무네. 정답입니다. 자, 이벤트는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기본 선물 들어가고. 어, 집에 가면 안 돼. 어디가. 자, 이렇게 되면. 자기 봉씨. 네네. 상품 안 나와요. 여기 벌써 취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누가 취했어요? 안 돼. 재미없다고. 제가 선글라스를 꼈다는 이유는 이벤트가 오픈이 된다는 이벤트가 오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왔어 왔어. 첫 번째 메인 이벤트. 음식물 처리기 겁니다. 자, 메인 이벤트 음식물 처리기. 자, 메인 이벤트 음식물 처리기. 나거 진짜 있어야 돼. 나도 진짜로 잠깐 나도 진짜 로또에서 공식적으로 준비한 거고. 내가 진짜 필요해. 필요 없으니까 땀을 줄게. 오케이. 나 필요해. 어우, 너무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 다 들어가서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면 그냥 가루가 돼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지금부터 저희 먼저 선택권을 줘야? 네. 먼저 선택권 달라고? 네. 뱅. 아. 뱅. 아. 뱅. 음악 주세요. 뭡니까? 아니 춤을 추지 말고. 춤을 추지 말고. 허. 최고다, 최고. 좀 익숙한데 뭐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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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stop. AOA, 빙글뱅글. 자,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A, O, 재미없어. A, 빙글, 빙글. 이번엔 빼야 될 것 같아.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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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연. AOA. 효연. AOA. 빙글 빙글 뱅글. 그냥 누나 해라. 나 동생으로서 못 보겠다 진짜. 아니 개수가 정확해야 돼. 효연이는
빙글빙글뱅글 헤이! 와, 잘해! 잘한다! 잘한다! 정답! 축하합니다, 여러분! 차리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야 나한테 싸게 줘. 너무해. 야 나한테 싸게 줘. 야야. 저 사실 그냥 음식물 차리기가 있어가지고. 이때 있어 저도 이벤트 가지고. 경매. 마이크 최신형 마이크 진짜 좋아요. 이거는 노래방 이 공진단. 요거 하나면 요거 두 개 들어갈 수 있어. 마이크. 난 춤추고 싶단이 필요해. 난 춤추고 싶어. 자 이번 이벤트는. 5분기가 나갑니다. 자, 자, 메인이야. 거의 메인 이벤트. 이번엔 노래방으로 갑니다. 이번엔 노래방으로 가요. 과연 오늘 이 가전 제품을 본인 스케줄 차 트렁크에 싣고 꿈만 같아. 자유로를 달려 두근거린다. 두근거린 마음으로 행복이야 행복. 빵 좀 구워보고 싶다 진짜. 음악 일단 들어가야지. 가보자. 주세요. 어어어예어어고고고 유나 빨랐습니다. 소찬이 티어스. 뭐라고요? 소찬휘 티어스. 소찬이 위입니까 휘입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정답입니다. 퍼포먼스 갑니다. 퍼포먼스 갑니다. 뒤를 잡으면 돼요. 쟈니 하 이렇게 잡으면 돼요. 쟈니 하. 그럼요. 기다리세요.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유나 먼저.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좀 틀리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상황이 맞지가 않는다. 아, 바로 뒤에 분한테 가요. 아, 오케이. 잡아주시고 유나! 일단 잡아주시고. 유나 이거 수영이 18번이래 잘해야 돼. 아, 자. 아니 이거 얘가 진짜 고음 연습할 때 하는 노래. 맞아, 진짜 맨날 불러. 아, 그래요. 어, 지금 수영 씨. 바로. 야 오늘 뭐 마술 같은 고음 보여주겠는데요. 진짜. 음악 주세요. 가자. 갑니다. 볼륨업. 볼륨업. 야 이 전주가 주는 이 여기 있어. 아. 와. 아. 김유나! 아무 일도 내겐 없는 거야. 김유나! 처음부터 우린 모른 거야. 넌 그렇게 보내줄 수는 없겠니. 김유나! 이제라도 나를 잊어. 김유나! 그런 모습 쉽지 올라갑니다. 차라리 나를 미워해. 와해. 이제 그만 내게 미련 보이지 마. 기르지 마. 두 번 다시. 간다. 넌 나를 찾지 마. 경찰 불러! 안 할게요! 아니 취했어! 경찰 불러! 아니 말려! 경찰 불러! 아니!
윤아 씨, 윤아 씨 괜찮아, 괜찮아. 윤아 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윤아 씨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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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전주 점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점프 안 해. 윤아 씨 뒤에 가서 왜냐면 택시 한 번만 불러. 수영 씨가 왜 어디 가요? 강남구청 쪽.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바나? 오바나라. 갑자기 오바. 여러분, 윤아 씨한테 박수 한번 드리고. 아니, 아까 소찬이 부르는데 중간에 성대모사 JK 김동욱 씨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 미래야 사랑해. 너무 개인기 좋았어요. 응원 주세요. 갑니다. 자, 왜냐면 가전이 걸려있기 때문에. 못 보겠어. 못 보겠어. 못 보겠어. 못 보겠어. 못 보겠어. 못 보겠어. 못 리듬을 지배하는 마술사 수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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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놓쳤어요. 박자. 박자 놓쳤어요.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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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놓쳤어요. 박자. 서연아 앞으로.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서연. 서연아. 아니 냉정해. 냉정해. 자, 저희가 냉정해. 아니, 정확히 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무 일도 음악 주세요. 간주 점프 갑니다. 서영 갑니다. 네. 3차 도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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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래양 윤아 씨 챙겨 빨리 윤아 챙겨. 윤아 씨 빼고 어딨어? 윤아 챙기라고. 선수까지. 챙겨. 갑자기 지우셔. 백 챙겨. 백 챙겨. 오빠. 가져가. 근데 여기 저 뭐 하는데요 여기가? 궁금해서 그런데 뭐 하는데? 뭐 봤어? 자, 들어가세요. 사택씨, 사택. 아니, 바람을 금호동 어디야, 금호동. 은하철도 999 들어가세요. 은하철도 999 들어가세요. 은하철도 999 들어가세요. 은하철도 999 들어가세요. 자, 은하철도 999. 자, 잠시 열차 은하철도 999. 아, 너무 길어요. 알겠어요. 자, 이제 좀 진정하시고 다음 키가 남기고 간 음식물 처리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합니다. 음식물 처리기 들려주세요. 됐습니다. 최수영! 수영! 스톱! 수영! 브레트리스피어스 팝송까지 한다고? 수영! 대박이다. 브레트리스피어스 팝송까지 한다고? 수영! 브리티스피어스 시간 초과. 자, 브리티스피어스 시간 초과. 자, 너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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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로 와
야야 수업 걸려. 시간이 있네. 시간이. 몇대 맞아주고 끝내. 시간이 있는데 아니 몇대 맞고 끝내라고.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자 준비. 정답 시작. Greatest Beyonce, Oops, I did it again. 정답입니다. 자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 브리티스 비어스 같아. 오, 오 브리티스 비어스. 오호, 오, 오호, 야호, 오호, 야 스피어스 같아요. 오호, 오호, Let's go.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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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질러, 소리 질러. Go, go. Wow, 와 이거 괜찮아 들 수 있겠어요? 어디 공진당을 아, 선물로 드릴게요. 저 부모님 갖다 드리면 최고의 네. 최고의 선물. 아 이거 저희도 필요해요. 공진당. 필요해요? 예. 아, 이거는 최고의 공진당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맞힐 수 있어. 누구나 맞힐 수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짠해 자 마지막이에요. 네. 뜨겁게 마지막 문제 들려 주세요.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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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니 받았어요. 써니 소녀시대 알가라보이. 뭐라고요? 맞아 맞아. 소녀시대 알가라보이. 아이가 정답입니다. 여기 안 보이 둘 안 보이는 쪽으로 좀 너 끝나고 뒤로 가. 누나는 앞으로 가고 됐어요. 자 준비됐어요. 음악 주세요. 와! Hey, hey. 자 이렇게 해서 공진당은 써니에게 드립니다. 아 제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써니에게.